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너구리 라면 너구리 무파마 있고 깍두기 좋습니다. 일단은 밥은 일단 좀 먹어보고 너구리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옛날하고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무파마, 나 무파마를 먹은 적이 있나? 한 번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먹어봤겠지? 기억이 없어요.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겠어. 아, 좋다, 좋다. 벌칙이 막 거기 있는 거니. 이거 치워, 치워. 리스펙트, 리스펙트, 팩트로도. 멘트가 뭐였지? 리스펙트. 리스펙트, 팩트로도. 아직 안 익었겠지? 먹어본 거 같은데? 너구리 두 개를 할걸 그랬나, 그냥. 뜨거워. 문 열어놓자. 됐나? 된거 같은데. 됐나? 된거 같습니다. 이제 먹어도 되려나? 너구리 말고 요거 먼저 먹자. 좀 간접 차이로 넣을 걸. 그게 더 좋았겠다. 먹어본 것 같아요. 이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예, 적용되죠. 맛 어떠냐고. 약간의 고기 같은 게 있어갖고 씹는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국물 괜찮아요. 약간 땡기는 맛이에요. 부른 거 아니겠지? 원래 이런 거죠. 아, 너구리인데 그거 생각난다. 그거 아십니까? 아, 그거 이름이 뭐지? 아, 뭐 우동 국물 맛 나는 거 뭐죠? 아, 예, 대리육성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 튀김 우동 맞아요. 약간 그 느낌의 뭐, 면발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구리는 국물 딱 먹으면 아 이거 너구리구나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보건방문 효율적인 건 모르겠어요. 인벤 같은 데 가면은 있을 거예요. 잘 때쯤은 자는 것이지요.
이건 뭐냐? 너구리에 올려져 있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뭐냐? 뭔지 모르겠다. 다시마 말고요. 뭐 올려져 있던데? 잠깐만요. 이런 거요. 아, 보이나? 이런 거. 아, 오뎅 맞고 맞는 거 같습니다. 밥 좀 먹어야겠다. 아. 반반 섞어. 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게 더 먹기 좋은가?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겠네. 두 개 차이. 맛이 좀 많이 다르네. 아이씨, 꼬락지로. 두 개의 차이. 무파마는 약간 시원한 맛이고, 이거는 약간 묽은 맛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또 떴어, 도네이션. 언제 뜬 거야? 어딨지? 어딨냐?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국물 맛이 둘 다. 역시 좋습니다. 아, 무파마는 약간 땡기는 맛이고요. 너구리는 약간 당기는 맛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파마는 옅은 맛이고 너구리는 짙은 맛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원한가 목의 매움인가? 그것도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냉동을 먹었을 때하고 밖에서 먹을 때하고 다른 맛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근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 군대에서 누들그라탕 많이 먹었었던데. 근데 누들그라탕 파는 데가 없더라. 아, 간짬뽕 많이 먹었지. 그렇지, 그렇지. 빅팝.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찾고 먹고 싶진 않아요.
아이고. 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